프로 진출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두 팀의 맞대결인 만큼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왼발 반대편. 오, 여기서 있어요. 헤딩. 오! 세컨볼! 윤민호! 양 팀의 근력이 무너집니다. 자, 지금은 먼 쪽에 위치했던 정희찬 선수의 헤더가 약간은 뜬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네.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갔던 윤민호의 헤더가 결국 균형치를 깨뜨리고 맙니다. 결국 홈에서 먼저 득점하는 김포FC, 스코어는 1대0. 자, 여기서 이 오른쪽에서의 크로스가 너무나도 날카롭게 연결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순간적으로 천안도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김포가 선제골을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관중석에서 역시나 김포FC의 깃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윤민호 선수가 정말 오늘 경기 이 중앙 쪽에서 천안의 센터백들의 약간은 묵히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또 나타나면서 본인의 진가를 여기서 발휘를 해줍니다. 자, 크로스가 상당히 길게 왔었는데 정희찬의 헤더 그리고 네. 윤민호의 마무리. 재종현 골키퍼가 약간은 이동을 하면서 자, 지금 막기가 그렇죠. 완전히 어려웠었고요. 네. 사실 이 고정훈 감독이 높이를 위해서 조양기 선수를 투입했는데 네. 오히려 헤딩골을 만들어내는 쪽은 윤민호 선수였어요. 그렇습니다. 챔피언 결정 1차전 오늘 정말 득점이 쉽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네.